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날씨가 좀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겨울 아우터 하울 영상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브이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겨울 아우터 정보나 이제 패션 정보를 많이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애용하는 쇼핑몰 그리고 요즘에 잘 입고 다니는 아우터 꿀 정보들을 하나씩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처음으로는요, 니어웨어라는 쇼핑몰에서 10만원을 주고 구매를 한 코트입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도 자주 이용을 하고 디자이너 브랜드나 이제 뭐 W컨셉, 무신사도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쇼핑몰 중에서는 지그재그를 자주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지그재그 안에서 니어웨어라는 쇼핑몰에서 자주 구매를 하고 있어요. 10만원대 코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요. 우선 브라운 코트에 딱 각이 잡힌 형태가 예쁘 더라고요. 제가 어깨가 좀 좁은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짝은 오버핏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블랙 코트는 기존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밝은 브라운 컬러를 하나쯤은 좀 장만을 하고 싶더라고요. 은근 소매의 디테일이나 전체적인 안감의 디테일도 고급스럽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10만원대 코트들 같은 경우에는 안감의 디테일이나 마감 처리가 조금 저렴한 경우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안감이 약간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코트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소재감도 만져봤을 때 도톰하고 딱 빳빳한 게 좀 디자이너 코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10만 원대라고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코트의 기장감이나 전체적인 핏감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컬러적인 면에서도 코디를 하기에도 괜찮더라고요.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소재를 만져봤을 때도 전체적인 소재가 보풀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은 소재라서 최근에 구매를 했었던 가격 대비 코트 면에서는 꽤 만족도가 높기는 했거든요. 다른 코트들도 많이 구매를 해봤지만 10만원대에서는 좀 만나기 힘든 퀄리티라서 받아보고 나서는 꽤 만족을 한 편입니다. 다음은 달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우디 헤링본 핸드메이드 코트 울 90%입니다. 헤링본 패턴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가벼운 코트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앞에 니어웨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코트랑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니어웨어는 만져봤을 때 두툼함에 비해서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달트라는 쇼핑몰은 제가 꾸준히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릴 정도로 평소에 굉장히 애정을 하고 애용을 하고 잘 사는 쇼핑몰이긴 하거든요. 이 코트도 제가 조금 초겨울부터 봄까지 입으려고 구매를 한 코트고요. 살짝은 오버에 일자핏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원피스나 청바지랑 같이 코디하기도 괜찮았고요. 카라도 너무 클래식하지 않고 좀 캐주얼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핏감이나 제가 평소에 코디를 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단점을 따져보자면 이게 소재가 얇다 보니까 확실히 보온성인 부분에서는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가격적인 면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가격이 지금 179,000원이거든요. 울이 90%라고는 하지만 지금 소재만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달트랑 그리고 뒤에 있었던 니어웨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 대비 가성비 면으로 비교를 하자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하자면 니어웨어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달트도 전체적인 핏감이나 좀 소재, 컬러감은 마음에 들지만 둘 중에 꼭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니어웨어를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쌀쌀해지기 전까지는 잘 입기도 했었고 전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차 안에서는 좀 두툼한 거 잘 못 입거든요. 그래서 잘 입고 다니기는 하지만 이제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나 외출을 오래 할 때에는 이것만 입기는 조금 추울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인 핏감이 진짜 예쁘고 코디를 하기도 괜찮거든요. 안에다가 다른 이너를 받쳐 입기도 괜찮기는 해서 코디 부분에서는 합격이지만 보온성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하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제가 완전 빅 후드 집업을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잘 사는 쇼핑몰 중에 하나를 윈느 쇼핑몰이라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 쇼핑몰에서도 제가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 빅 후드
직업인데요. 이 쇼핑몰 모델분이 저랑 약간 좀 취향이 비슷해서인지 이 쇼핑몰 모델분이 입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너무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전체적인 패턴의 짜임을 봤을 때도 저는 패턴의 짜임이 똑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예전에 다른 쇼핑몰이나 타 저렴한 쇼핑몰에서도 이런 후드 집업 구매를 해봤는데 같은 이런 니트 소재라고 하더라도 까끌까끌거리는 소재가 있고 이렇게 좀 부들부들하게 퐁실퐁실한 소재감이 있어요. 얘는 정말 퐁실퐁실한 소재감에 부들부들하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도 정말 까끌거리 하나 없이 진짜 부들부들하거든요. 이 만졌을 때 이 촉감이 정말 정말 좋아요. 짜임 패턴 또한 좀 독특하다 보니까 입었을 때 코디하기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퐁실퐁실하다 보니까 안에 그냥 반팔 티 하나, 흰 색깔 티셔츠 하나 입고서 이거를 입고 운동을 가더라도 또 춥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러 갈 때나 아니면 간단하게 외출을 하거나 집 앞에 뭔가 마실로 코디하기에도 괜찮아서 잘 입고 다니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엄청 퐁실퐁실하다고. 퐁실퐁실하고 두껍다 보니까 이 자체 후드의 짜임이나 이 니트의 두꺼움이 느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입었을 때 약간 늘어짐은 있는데 이거는 뭐 장단점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늘어지는 후드 집업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피해주시고 이런 게 괜찮다, 나는 좀 귀여움이나 패턴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가격 대비 내가 느꼈을 때는 가성비 부분으로는 너무 괜찮긴 하거든요. 10만 원 이하에서 이런 짜임이나 소재감을 만졌을 때도 완전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었던 그 윈느라는 쇼핑몰에서 하나 더 페이크 퍼 자켓을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이것도 차근차근 하나씩 장단점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페이크 퍼 자켓 진짜 잘 입잖아요. 저도 뭐 페이크 퍼 자켓 진짜 여러 개를 많이 구매를 해봤는데 페이크 퍼 자켓 중에서도 완전 이렇게 원코트처럼 쭉 들어가 있는 페이크 퍼 자켓도 있고 이렇게 좀 모양 패턴이 들어가 있는 페이크 퍼 자켓도 있더라고요. 얘는 디자인이 조금 들어간 페이크 퍼 자켓이라서 제가 하나 구매를 했고요. 가격도 조금 가성비로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살짝 숏 자켓처럼 입으려고 구매를 했고 일단 입었을 때 굉장히 귀엽습니다. 코디를 하기에도 괜찮고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클래식하게 입을 수도 있고 좀 러블리하게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단점을 하나 꼽아보자면 겨울철에는 요즘 좀 두껍게 니트나 안에 이너나 히트텍 자주 입잖아요. 두껍게 겹쳐서 입고 난 다음에 이 페이크 퍼를 입으면 좀 꽉 끼는 느낌은 확실히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 퍼 자켓을 입은 날에는 좀 얇게 입어야지만 이 퍼 자켓의 핏이 살아난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를 만져봤을 때 퍼 소재가 나쁘지는 않지만 다른 퍼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퍼의 질이 그렇게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안감은 이온스 누빔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온성 부분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냥 정말 예쁨에 초점을 뒀을 때는 추천을 드리지만 예쁨 외에 좀 보온성과 같이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페이크 퍼가 너무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예쁨 하나만큼은 정말 칭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더 현대 서울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타미에서 구매를 했고요. 너무 귀염 뽀짝하지 않나요? 요즘에 겨울이 되다 보니까 검은색, 블랙, 회색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런 거 입다 보니까 안에는 조금 핑크나 라벤더 막 이런 화사한 거 입고 싶고 그런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 요즘에 좀 이렇게 화사하고 핑크핑크 좀 파스텔 이런 거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아우터도 좀 칙칙한 거 말고 이제는 좀 화사하고 그냥 아주 눈에 튀고 그냥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게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올 겨울에는 좀 블랙 이런 거 최대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암튼 그래서 타미에 갔는데 이 핑크 색깔 가디건이 걸려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날따라 더현대 서울에서 10% 추가 할인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지나칠 수 있겠어요. 그냥 사야지. 라벨 포인트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앙증맞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고 짜임도 굉장히 독특한 걸 볼 수가 있죠. 블루, 네이비, 민트, 오렌지, 핑크 살짝 섞여있기 때문에 좀 지겹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컬러감이고요. 저는 이런 니트 소재를 봤을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짜임이 얼마나 독특한지 좀 컬러가 얼마나 독특한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컬러나 짜임도 너무 독특한 느낌이라서 얘는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흰 티랑 입어도 너무 예쁘고 얘랑 원피스랑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쁘고 청바지랑 입어도 진짜 예쁘고 스커트랑 입어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최근에 구매를 한 가디건들 중에서는 완전 만족하게 잘 입고 있어가지고 진짜 요즘 저의 페이보릿 가디건이에요. 진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제가 진짜 얼마나 잘 입고 다니는지 알겠죠? 진짜 요 포인트들 하나하나가 너무 섬세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가격 진짜 잘 주고 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진짜 완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는 아우터라서 왕 추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은요 제가 얼마 전에 브이로그에서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엄청 많이 물어봤었던 르니나의 코트예요. 이 코트는 제가 W컨셉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엄청 비싸게 주문을 했어요. 한 30만원 정도 구매를 했고 쿠폰을 사용을 했는데도 한 그 정도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양털 코트입니다. 제가 올 겨울에 이런 양털 코트 하나를 꼭 구매를 하고 싶었고 그 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제가 르니나라는 이 디자이너 브랜드 진짜 좋아한다고 몇 번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우터가 떠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우선은 제가 강릉 여행을 갈 때 엄청 잘 입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도 요즘에도 진짜 잘 입고 다니고 있고요. 소재감을 봤을 때도 저는 이런 양털 코트 저렴한 브랜드랑 디자이너 브랜드 것도 많이 구매를 해봤거든요. 구매를 했었던 브랜드 중에서 진짜 고급스러워요. 엄청 소재가 다른 게 느껴져요. 제가 뒤에 소개를 하는 이 양털 자켓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양털 자켓이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르니나의 이 브랜드가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딱 느껴져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아우터는 가격이 조금 다른 만큼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고급스럽더라고요. 컬러가 좀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 브라운 이런 컬러다 보니까 코디하기에도 확실히 쉬웠고 아우터 또한 좀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단추가 들어가 있었다면 좀 지겨웠을 텐데 아우터가 좀 독특한 느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점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목이 약간 반 하이넥으로 올라와 있어서 저는 목까지 좀 따뜻하게 느낌이 들었고요. 안에는 그 무스탕 재질 소재로 들어가 있거든요. 안쪽도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강릉 그 겨울바다에서도 요거 양털 자켓 하나로 버틸 정도로 진짜 보온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입고 나서 청바지랑 코디하기도 괜찮았고요. 좀 러블리한 원피스랑 같이 코디하기도 괜찮았고 진짜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는 꽤 만족스러워요. 가격을 비교를 해보자면 30만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비싼 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런 양털 자켓 하나 좀 고급스러운 거 장만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여러분 완전 귀염 뽀짝한 컬러를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올 겨울에 제가 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이보리, 브라운, 베이지 막 이런 것만 샀더라고요. 또는 핑크.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귀여운 컬러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크림 올리브색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귀엽죠? 얘는 프롬 비기닝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우선은 숏 자켓입니다. 짜잔! 굉장히 숏이에요. 엄청 아담하죠? 숏이다 보니까 조금 귀엽고 청바지나 아니면 블랙진 하이웨스트 진에다 같이 입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다양하게 코디를 하고 싶은 분들이나 평소에 좀 스타일리쉬하게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추천을 하고 싶은 자켓입니다. 제가 입고 나갔을 때마다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얘는 정말 사진 맛집
진짜 자켓이에요. 아우터가 사진이 너무너무너무 잘 나와요. 다른 것도 진짜 사진이 잘 나오는데 요거 입고 사진 찍은 날에는 그렇게 사진이 잘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아우터의 퀄리티를 비교를 해보자면 양털인데 얘도 소재를 만져봤을 때는 앞에 르니나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엄청 부들부들거리거나 엄청 퍼 자체의 퀄리티가 높지는 않다. 하지만 가격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하다는 점은 칭찬! 숏 자켓이다 보니까 보온성은 조금 떨어지는 점은 아쉬운데 전체적으로 뭐 귀엽고 아담하고 깜찍한 이런 코디 면에서 봤을 때는 합격입니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 뭐 두툼하기 때문에 완전 보온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고요. 이게 페이크예요, 페이크. 안에 주머니가 없이 그냥 페이크로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수납을 전혀 기대를 할 수는 없고 정말 딱 코디용으로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귀여우니까 저는 잠깐 이쁘게 사진 찍거나 외출을 할 때 그냥 입으려고 산 건데요. 그냥 적당히 만족을 하면서 입고 있어요. 원래 이런 숏 자켓은 실용성을 보고 사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쏘쏘하니까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페이크인 건 아쉽다. 어쩔 수 없지. 우리 몰랑이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잘 입고 다니는 아우터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 있게 보신 아우터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로 또 한 번 또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